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그 삼리화까지 했잖아요. 삼리화. 오늘은 사질내께를 하겠습니다. 목, 양목, 사질내께. 제가 우리 때, 우리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한문을 걷어갔어, 국과에서. 한문을 나라에서 폐지시켜 공부하는 책을 걷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한문의 피해자인데 저희들은 영어 세대거든요. 영어를 했단 말이. 그러자 한문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이렇게 좀 글자를 좀 한문을 안 쓰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모든 책을 보게 되면 다 책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한문 잘 못 쓴다고 너무 막 그럴 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양계거든요. 천간지지가 전부 다 양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질내는 우뢰를 말하잖아요. 내성병력을 말한단 말이지. 그럼 내성병력이 막 하늘도 치고 땅도 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이게 그 구성에서 삼벽이 삼벽 목성이 삼벽 목이라 그래요. 구성에서 삼벽 목이 묘자리에 있거든. 정동에 목방에 있는데 이 제가 삼벽 목이에요. 제 본명성이. 그리고 구성에서는 삼벽 목이고 매하는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되게 잘해요. 묘목은 새싹을 기르는 계절이잖아. 그래서 시작은 아주 끝내주기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 사업을 하면 아이템은 잘 내. 시작 남보다 10년 빨리 가서 내다봐. 저거 하면 된다. 그럼 다음 사람이 빚봐. 아이디어를 제가 다 내는 편이에요. 끝에 가서 마무리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묘유방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사질내라 하는 건 정목이기 때문에 이게 방위로는 묘방위를 말해요. 임방위는 물론 목은 목이라도 요거는 보면 묘가 정동이고 정목이에요. 응?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임묘를 뭐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목방위는 묘가 목방이다 이래요. 그러면은 소리가 요란 벅적하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요란한데 소리를 내는 쪽에는 속이 비었잖아요. 소리가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사기를 잘 당할 수 있는 요소를 타고나는 게 또 목의 근본. 그 제가 사기를 평생 많이 잘 당했어요. 그걸 타고난 그릇들은 이상하게 사기를 그래 당해요. 그게 운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레, 진동, 이게 대지진의 상이에요. 막 천지가 땅이가 하늘과 막 같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대지진의 상이니까 안방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질내께가 오늘 어떤 사람이 왔는데 사사가 딱 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래, 스스로 수양하고 반성하라. 이게 왜냐면 소리가 끝으로 요란벅적한데 실속은 없다는 거야, 이게. 빈 소리잖아요. 소리만 요란하잖아. 그래서 수행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수행하고 반성해보라.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 사사가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신을 잘 다듬고 정진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요란할 때는 꼭 사기꾼이 옆에서 이 막 빛을, 소리가 치면 막 내성병력은 빛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사기꾼 옆으로 오게 돼 있어. 이 괴가 뜰 때는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는 네가 너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보면 사기당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스스로 가다듬고 정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늘의 명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을 말해요, 명. 우리가 이 명자 쓰잖아요. 이 명자는 하늘의 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그 저기 잠이 드셔서 했을 때 명궁 그런다고? 명궁. 이 명궁을 쓰는 이유가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잠이 들 수도 좀 이렇게 일러드리면 재밌어요. 아주 디테일해요, 그거는. 이 궁자를 쓰는 거는 자기가 타고날 때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느
궁이라는 거는 소속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소속이 되었다. 그거는 자기 아씨를 말해요. 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하늘의 명을 받아가 나온 거야.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하늘에서 딱 명을 받아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물건 같으면 내가 막 만들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명궁이라고 하는 거, 명이라고 하는 건 천명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걸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늘의 명. 또 우리가 또 신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하죠. 이 신자하고 틀리죠. 이 신자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내 몸을 어떻게 갖고 나왔다. 그런데 이 신은 말 그대로 하늘의 명을 말하는 게 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자를 많이 쓰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해보면 이 신자를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목 자체가 생명을 말하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 뿌리 문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할수록 이게 막 내성병력이 막 치니까 혼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내가 근본과 뿌리와 조상님의 뜻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학자 집안인데 내가 막 그 투기꾼으로 막 나가. 예를 들어서 DNA를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막 그냥 투기로 나간다고 하면 자기가 내성병력이 우리시니까 막 누가 와서 막 조건을 막 제시를 해요. 그럼 그 망,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고 이제 망각을 해서 막 그쪽으로 가. 응?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멘토를 해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사기꾼, 우리가 뭐 하늘의 명을 받, 이거는 이치고, 이로이고, 실제 사람한테 말할 때는 내성명령이 막 천간지지가 우리 막 처제 끼니까 이건 빈소리란 말이야. 실체가 잡히는 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도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 스스로 근본 내 뿌리를 잊지 않고 나가 어떻게 생기면 내 명을 어떻게 받았다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 하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자숙해야 지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양목에 해당되는 일곱 개의 소속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지예계가 있어요. 내지예. 그러면 이거 내지예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내지예는 그 우리가 이제 우례할 때 쓰잖아요. 그럼 땅 뒷자 쓰고. 그게 땅 위에 위에서 하늘에서 막 내지예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내성병력이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내지에. 그럼 내지에는 땅 위에 내성병력이 치니까 땅이 막 진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지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옛날에 치면 나라와 나라가 땅 따먹게 했는데 요새 전쟁은 그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갈등이라는 게 다른 게 갈등이 아니라 내가 요새 말로 전쟁은 내가 저 사람하고 뭔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게 어떤 거를 해야 이득이 될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기려 하면은 전략을 잘 짜야 되잖아. 전략을 잘 짜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 원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더 커. 욕심으로는 큰 나라를 따먹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 그럼 원나라부터 치고 따서 합해갖고 오나라를 치야 될 거잖아요. 그게 전략이잖아. 책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전쟁의 상을 말하는 거. 내지예라고 하는 건 전쟁의 상을 말하니까 결국은 책략을 잘 쓰고 기획안을 잘 짜야 돼. 요새 말로 지금 기획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남하고 노모란 말이야, 이게. 위에는 장남이고 아래는 노모께란 말이야, 어머니. 그래서 이걸 어머니가 장남을 따라가는 거는 이치잖아요. 나이가 노모가 나이 들면 장남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개가 굉장히 안정적인 개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후가 군사를 움직이는 상이라 했으니까 이게 요새로 말하자면 그 기획안을 잘 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사라는 걸 책사를 군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가리 일을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학교를 대학을 갈 때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적대고 이렇게 욕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 특성과 앞으로 나와서 사회 나와서 어떤 직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걸 다 고려해서 학교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수의 내지예계가 딱 나왔잖아요. 안 나왔을 때는 그런 건 말할 거 없어. 근데 내지예계가 딱 나왔어. 그럼 학생이 왔을 때는 지금 시험 점수만 좋은 학교만 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전략을 잘 짜서 앞으로 내가 이 공부해서 사회 나갔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가라는 괴가 내렸다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쟁의 상이니까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될 거잖아.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그럼 전략을 잘 짜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그 실세는 따로 있고 바지 사장을 의미해요. 대리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내지에는. 이게 군사, 책사, 기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물주가 되고 바지 사장을 내놓는 경우 많잖아. 그죠? 그럼 그 개가 나왔을 때는 바지 사장을 대리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원래 이게 책사계야, 책사계. 책사가 다 모든 일을 하잖아. 그러면 회장님은 돈 되는 사람이고, 왕은 자기 땅 주인이고, 책사는 기획안을 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요새 말로 치면은 바지 사장을 말해. 바지 사장이 이제 유통이라든가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바지 사장 앉혀놓잖아요. 실세보다, 그죠? 그렇게 요새 말로 하면 바지 사장을 대리로 세운다. 이렇게. 요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거 하나의 포인트니까 그걸 포인트로 알고 계시라고.